다음 함수가 x equal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별하셔야 했다. 자, 지금 x가 2에서의 연속성을 알아보네요. 자, 그럼 2에서 연속성은 리미터 x를 2로 갈 때 fx, 즉 2에서의 극한, 요놈이 함수값 f2하고 같은지 다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속이에요, 연속. 그럼 이런 경우는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속이에요. 모든 수에서 연속. 네. 자, 2번이 문제네요, 이제. 자, 2번에서 먼저 G2를 구해보자, G2. G2는 여기다 2를 넣으면 3이 되네. 자, 이제, 리미트 X를 2로 가는데 2 플러스로 갈 때와 X를 2로 가는데 2 마이너스로 갈 때. 그럼 2 플러스로 갈 때는 요 함수를 따를 거고, 2보다 큰 요거니까, 그지? 2 마이너스일 때는 함수가 요 함수를 따르겠네. 이해되나? 네. 그 요럴 때 이제 x가 2로 가면 요거는 3이 되고 요럴 때는 x가 2로 가게 되면 2가 돼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네. 자,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돼. 그 연속성을 알아보는 건 아주 서술에 나와도 그렇게 쓰면 돼.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서 그 세 개가 모두 같으면 연속,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연속. 다음 함수가 f0이 존재, 그 다음에 0에서의 극한이 존재, 그 다음에 극한이 함수값하고 같은지를 판별하시오. 연속성 알아보시오 이 말이지. 자, 요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 이 함수. 그래서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고 그러고 그 값도 같다 이렇게 돼. 존재하고 존재하고 그 값도 같다 이렇게. 자, 요거는 0에서 0일 때는 1이니까 함수값은 존재하지. 그 다음에 0에서의 극한은 0이 아닐 때 이식이 항상. 0에서의 극한이라는 것은 0이 아닐 때는 이식이잖아, 이식. 자, 이식에 x가 0으로 가게 되면 0이 되어버린다, 그지? 그럼 극한은 0인데 함수값은? 1이죠. 아, 함수값은 1이고 극한은 0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다르지. 자,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 말이야. 됐지? 함수값도 존재했지.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도 존재해, 0이라고. 하지만 그 함수값하고 극한이 서로 달랐다. 자, 그래서 불연속이다 이 말이야.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간의 기호로 써서 나타내시오. 자, 이거는 x가 뭐만 아니면 돼? 0. 0만 아닌 모든 수에서 다 정의역이. 자, 근호일 때는 x 더하기 3이 근호가 0 이상일 때야. 크다 하면 돼.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 이상. 요렇게 되는 거를 이제 구간을 기호를 써서 나타내려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 같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그 중에 0은 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0, 그 다음에 0에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중에 0만 빼주는 거야. 요렇게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게 요렇게 나타나요. 자,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지. 그 마이너스 3은 들어가고 들어가고 끝까지니까 무한대는 항상 닫으면 안 돼. 무한대 부분은 열려 있어야 돼.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말하시오. 자, 요거는 x가 1만 아니면 되네. 자, 요거는 2-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네. 해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건 1이 아니다. 이렇게 돼. 그럼 1이 아닌 거는 모든 실수 중에 1만 빼버리면 되니까 1까지 다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2, 2하다, 그지? 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돼, 2까지.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만. 1이 아닐 때는 연속, 분모도 연속. 그럼 연속끼리 나눠도 연속. 그럼 요건 1만 아니면 다 연속이지. 그럼 이제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겠네. 자,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기 때문에 리미터 x를 1로 갈 때. 자, 1로 갈 때는 항상 1이 아닐 때라는 뜻이지. 그래서 이 함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지? x 빼기 1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요 놈이 함수값인 b 플러스 1과 같으면 된다 이런 말이야. 함수값인 b 플러스 1과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이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래서 분모가 x 1일 때 0이니까 분자 1-2 플러스 2 요놈이 0이다 해서
A가 일단 1이다 하는 거 얻을 수 있네. 이제 A가 1인 거 구했다. 자, A가 1이면 요게 1이라 1. 요게 1이면 요 식은 분자가 x-1의 제곱이잖아. 그럼 하나가 약분되니까 x를 1로 갈 때 x-1 이렇게 되고 그거의 극한은 1로 가게 되면 0이 되는 거지. 그 0이 바로 b 플러스 1이라는 뜻이잖아. 0이 바로 b 플러스 1.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이 된대.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라. 자, 3이 아니면 분모도 연속, 분자도 연속, 연속끼리 나누도 연속. 그럼 3이 아닌 데서는 다 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3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네. 해서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이게 극한이고 이 극한이 함수값인 b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3일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네요. 3일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니까 분자에 3을 집어넣으면 9-3a 더하기 3. 자, 요 놈이 0이 돼야 돼. 그럼 3a가 12니까 a는 4가 되네. 자, a가 4다. 이제 4를 여기 집어넣을 거야. 자, 4를 집어넣으면 여기 4x 이렇게 돼. 자, 이제 분자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x 빼기 1, x 빼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는 나눠주면 결국은 x가 3으로 갈 때 x-1에 대한 극한이 b다 이 말이죠. 그럼 3으로 갈 때니까 b값은 또 2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4, b는 2. 이렇게. 연속함수 성질. 연속함수는 x equal a에서 연속인 함수 fx, gx가 있어. 자, fx도 그렇고 gx도 그렇고 x equal a에서 둘 다 연속인 함수. 자, 그러면 이 연속인 함수에다가 상수를 곱해도 연속. 연속함수끼리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연속인데 단 나눌 때 이 분모 쪽이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문제는 뭘 많이 문제로 만들었냐면 나눌 때는 항상 0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을 때만 나누어도 연속이 된다. 그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이제 함수 fx는 연속함수잖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자, gx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네. 자, 그런 fx에서 gx를 나눠준 거야. 연속함수끼리를 나눠서. 그러면 이것도 연속이 되나 이 말이지. 자, 이거는 다 연속인데 어디서만 불연속이냐면 요놈이 0이 되는 x에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야. 분모가 0 돼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분수는 분모가 0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식이 x, x 빼기 1이 0이니까 결국은 x가 0 또는 1 이렇게 돼. 그럼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하면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 말이에요.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구간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 다시 0에서 1, 다시 1에서 무한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전체 중에 마이너스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44. 두 함수 fx, gx에서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자, f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g도 2차 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연속 함수끼리는 더해도 연속이 됐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연속 함수가 됩니다. 자, fx 연속. 자, gx 연속. 자, 연속끼리를 나눌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불연속이 됐다. 그지?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이 말이야. 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 왜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이니까 함수값이 없다 이 말이지. 그지? 함수값이 없어서 불연속이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하는 게 있었다.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는 함수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 함수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더라 하는 거.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돼. 자, 그럼 지금 또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지?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연속 이렇게 돼. 됐지, 거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2차 함수는 최대 최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네.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 대칭축을 잡아야 돼.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a 분의 b 했더니 대칭축이 1이 되네. 즉, 꼭지점은 x좌표란 말이지. 요게 1이야,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2는 요쪽 편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더 멀리 이렇게 있다, 그제? 1에서 기준으로 볼 때. 그럼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쪽 부분은 요까지라는 뜻이야. 자, 해서 요 놈이 최소값이고 요 놈이 최대값이네. 그래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1을 넣었더니 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3, 7 이렇게 돼. 그래서 2차 함수는 항상 대칭축을 그려야 돼. 대칭축. 자, 이제 유리함수네, 유리함수. 자, 전에 유리함수 간단히 한번 그때 정리했었지. 유리함수는 뭘 그려주느냐면 점근선을 그리죠. 점근선. 그럼 지금 점근선이 얼만데? 분모를 0으로 하는 마이너스 1. 자, 그때 y는 없으니까 0. 이렇게. 그래서 y는 0. x축이 아니다. 그 다음에 x equal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가 양수이기 때문에 1, 3, 4분면 쪽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자, 우리가 지금 따질 구간은 0에서부터 3이지. 그럼 0은 여기 있고 3은 이쪽에 있잖아. 이게 0이고 이게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어디만 보시오라는 뜻이 되느냐면 요 그래프만 보시오 이 말이야. 요 그래프. 자, 그래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최대값은 x가 0일 때.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1. 0을 집어넣으면 4. 그래서 요놈이 최소값, 최대값이 된다. 방정식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자,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사이값 정리하는 거예요. 사이값 정리. 자, 요 문제는 사이값 정리.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이 함수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에서 연속이라는 건 알 수 있다. 그제? 3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 3차 함수 fx를 x 더하기 3을 fx다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2와 1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하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와 1은. 그럼 f 마이너스 2를 알아보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게 음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F1을 알아보게 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3이 돼서 이게 양수가 돼요. 자,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적에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1이 있으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음수니까 하여튼 이 점을 지나야 돼, 그지? 마이너스 2, 음수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1일 때는 3이니까 1, 양수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연속이잖아,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음수에서 양수 쪽을 이렇게 가려면 최소한 몇 개 점? 한 개 점에서는 만나야 되겠지. 더 만날지도 모른다, 그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라면서 앞으로 뭘 보이면 되느냐면 F-2랑 F1의 뭐가 부호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하면 마이너스 2S의 함수값이랑 1S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 그거를 보여주면 그게 바로 실근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슨 말을 해줘야 돼? 연속이다는 말을 해줘야 되고 이제 4차 함수야. 47번은. 자, 그 4차 함수를 x의 4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두면. 마찬가지로 f0과 f1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예요. f0은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 그 다음에 f1은 2가 돼서 양수. 그럼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48.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같으면 방정식 Fx 이골 0은 열린 구간 AB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금방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열린 구간 AB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틀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같으면 했다, 그지? 그럼 FA와 FB의 부호가 같다는 말은 X축이 있을 적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 있으면 FA랑 이런 식으로 FB의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 Fx 이꼴 0은 열린 구간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실근 안 가지, 그지? 그래프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프 꼭 요렇다라는 말이 아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는데 꼭 요런 식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요 사실로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거짓이 된다 이 말이야. 하지만 요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안 가질 수 있나 없나?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반드시 갖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호가 서로 다르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고 그럼 부호가 같으면 가질지 안 가질지는 이제 그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여기 부산이, 그다음에 여기 서울이 있어서. 그럼 이제 같은 길을 9시에 출발해서 3시에 도착. 마상이 올 때도 서울서 9시에 출발해서 역시 3시에 도착을 해. 근데 길은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갈 거예요. 그럼 가다 보면 처음에는 뭐 서서히 가다가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하다가 서울 3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게 뭐한 2시쯤에는 예를 들어서 이때가 왔다 치고 1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까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까요, 그게? 그런데 9시에서 출발해서 3시에 도착했어요. 그럼 갓그 시간이 총 6시간 걸렸네, 그제? 이제 돌아올 거야. 다 돌아오면 서울에서, 뭐, 처음에는 빨리 온 거야, 빨리, 예를 들어서. 그러다 뭐 중간에 좀 서서히 가다가, 뭐또 하여튼 어떻게 오든 간에 도착하니까 역시 똑같은 시각 3시가 된 거야. 그럼 갈 때하고 올 때의 걸린 시간이 똑같네, 그제? 갈 때, 올때 걸린 시간이 지금 똑같은 거야. 여기 서울이야, 그지?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를 오면 이런 식으로 올거 아니까, 이게. 어떻게 오더라도 여기에서 이 교점이 안 생길 수 있겠나, 겠나? 어떻게 오더라도,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이거를 시간을 개념으로 다음 함수가 x 이꼴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판별하셔야 돼. x 이꼴 2에서. 자, 이거는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마이너스 2에서 분모를 이용하라. 여기서만 함수 값이 없기 때문에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연속이기 때문에 x 이꼴 2에서 연속이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2가 아닐 때는 요거다, 그지? 그럼 요거는 f2는 마이너스 1이지. 자, 리미터 x를 2로 갈때 fx, 2로 갈 때는 항상 2가 아닌 식을 써야 돼, 요 식을. 그럼 여기서 x 플러스 3의 극한을 여기 5가 되네. 그럼 이두 개가 서로 다르지. 자, 그래서 밑에 함수는 x 이꼴 2에서 불연속이 된다. 자,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말하시오. 이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네. 그럼 여기서 연속이다, 이렇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그 다음에 2번, fx 이꼴 이것은 2만 아니면 연속이지. 이건 2가 아닌 모든 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 또는 2에서 무한대까지.
그다음 52. 두 함수에서 이거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fx 나누기 gx는 x 빼기 1. 자, 요거 미리 인수분해할게. x 빼기 2,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것의 연속성은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수에서 연속이잖아. 자, 그래서 x가 2 또는 마이너스 1이 아닌 거기서 연속이야, 그지? 여기서만 불연속이네. 그럼 연속성을 조사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다. 왜 불연속이야?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함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된다. 자, 다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자, 최대 최소는 다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럼 2차 함수는 항상 위로 볼록. 그 다음에 대칭축을 잡는데,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b, 즉 2에서 잡는 2.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네. 자, 4는 2보다 두칸 오른쪽, 마이너스 2는 네칸 왼쪽이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요게 최대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은 x가 2일 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5가 되고, 그 다음에 f2,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 1 이렇게 돼. 무리함수는 요 그래프는 루트 x가 평행이동된 거잖아. 그 평행이동을 해봤자 그래프는 루트 x, 이 그래프하고 같은 모양을 유지하겠네. 그래서 이거는 x가 커질 때 y도 계속 커지는 그런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0과 3이 어딘가 있겠지? 0과 3이 어딘가 있으면 그래프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3일 때, 최소값은 x가 0일 때. 그럼 3 집어넣으면 루트 4니까 2가 되고, 루트 0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자, 54. 2에서 연속이다. 자, 요거는 2만 아니면 분자도 연속, 분모도 연속이니까 연속끼리 나눠도 연속. 2만 아니면 다 연속이야. 그런데 이게 2에서 연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미트 x를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의 3승 빼기 a, 요 값이 함수 값인 b하고 같으면 연속이잖아. 극한이 함수 값과 같다 했으니까. 이제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그게 일단 그게 돼야 극한이 존재할 수가 있어. 그래서 8-a가 0이 돼서 일단 a 값은 8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8이야, 여기 8이 되면 8은 2의 세제곱 이렇잖아. 자, 해서 요식을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x 빼기 2,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 자, 그거를 x 빼기 2로 나눌 때, 이제는 x가 2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이제 0 되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12가 되는데, 요 값이 b가 된다. 그래서 a는 8, b는 12. 일단 55. x가 1 이상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자, f2는 우리가 fx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f2는 x에 2를 넣은 거잖아. 지금은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0 f2에서 f2 값을 구할 수가 없다, 그지? 그냥 0 돼버리니까. 자, 그래서 f2를 구하는데 연속이다는 요 말이 있기 때문에 리미트 x를 2로 갈때 fx, 즉 x 빼기 2분의 루트 x 빼기 1 빼기 1, 요식의 fx잖아. 이제 x 빼기를 나눠도 되니까, 그제? 요식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면 그 극한이 f2가 되는 거야. 자, 이제 x를 2로 갈 때, 자, 극한 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유리하시길 거다. 분모 분자에 루트 더하기 1을 곱해야 돼. 그 분모는 이렇게 되겠지. 원래 x 빼기 2인데 루트 x 빼기 1 더하기 1, 요걸 곱하겠다. 분모는. 그 분자는 곱하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지. 요거 제곱 빼기 제곱. 바로 써도 알겠지? 그럼 요거 제곱하면 x 빼기 1.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 자, 고식이 x 빼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제는 x가 2로 가는 값, 약분하면 여기 1이 되고, 자, x가 2로 가게 되면 1 더하기 1에서 2분의 1이 되는데, 요 값이 바로 f2에 해당한다.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확실히 해야 돼. 함수 값을 원래는 구하는 거다, 그지? 원래는 함수 값을 구하는데, 함수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한을 구한 거야. 왜? 연속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과 fa 값을 구하셔야 돼. 자, x가 a가 아닐 때, 자, fa를 어디서 구할 거냐면 x가 a가 아닐 때의 식에서 구할 거야. 즉 극한으로 구할 거야, fa를. 자, 그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함수다 이렇게. 자, fx는 x가 a가 아니면 x 빼기 a의 위에 게 x 더하기 1의 제곱이잖아. 요거 정리하면 그지? 이게 fx야. x가 a가 아니면 아닐 때는. 자, 이제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a를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리미트 x를 a로 갈때 x 빼기 a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존재해야 돼? 안할 수도 있어. 존재해야 돼.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FA가 당연히 존재할 거 아이가, 그제? 그런데 그게 A에서 극한하고 같단 말이야. 이건 연속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자, 그래서 극한 조건으로부터 A가, X가 A로 가게 되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되겠네. 자,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 돼서 A는 일단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자, A가 마이너스 1이다. 이제 집어넣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식은 결국 x를 a로 갈때 x 더하기 1이 되고, 자, a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0이 되네. 그게 바로 fa가 되는 거야. 그래서 fa는 0,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다음 57.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두 함수로 나누어져 있지. 그 다음에 gx는 x 플러스 k고. fx, gx가 x이고 1에서 연속일 때. 자, 57번 또 확실히 이해해야 돼. 57번 또. 자, 어떤 함수든 간에 1에서 연속을 알아보는 거는 함수 값이 극한하고 같더라. 그리고 극한은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되는 거야. 자, 먼저 함수 값부터 구해버리자. 요 함수에 대한 함수 값은 F1 곱하기 G1이잖아. 그럼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1이 되고, G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K가 돼서 1 더하기 K. 요게 F1 G1이 되네. 함수 값이지, 이게. 자, 이제 리미트 X를 1 플러스로 갈때 FX, GX야. 1 플러스로 갈 때는 FX가 이 식이잖아, 이 식. 그래서 요게 2X 빼기 1이 되고, gx는 항상 이식이지. x 플러스 k다. 이렇게 돼. 됐지? 요게 이제 1에서의 우극한이고, 자, 리미터 x를 1로 가는데 1 마이너스, 이제는 1에서의 좌극한은 1의 왼쪽인 요식에서 봐야 돼. 그래서 요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gx는 어디서든 요거다. 그지? 자, 이거의 극한이 좌극한, 우극한인데 요 값은 자, x 1로 가게 되면 요거는 1. 1 더하기 k가 되고, x가 1로 가게 되면 요거는 2, 요게 1 더하기 k 이렇게 돼요. 이제는 이세 개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 값이. 이거 두 개는 같으니까 1 더하기 k랑 2, 1 더하기 k 요놈이 같으면 되네, 그죠? 그럼 3, 1 더하기 k가 0이 되는, 1 더하기 k가. 1 더하기 k가 0이니까 결국은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fx도 연속인 함수지. 2차 함수니까. gx도 연속인 함수야. 그럼 이때 다음 네 학생 중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를 말한 학생을 모두 찾으셔야 했다. 그럼 연속끼리는 더하든 빼든 더하든 곱하든 요거는 연속이다, 그지? 자, 문제는 뒤에서 나누고 있지. 자, 나누고 있는데 요식은 x제곱 빼기 4에서 요식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데서 불연속이다, 그제? 근데 이거는 분모가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요식의 판별식을 조사해봐. 판별식이 1-3에서 음수니까 실근이 없잖아. 이때는 생기기는 분수로 되어 있지만 분모가 항상 양수인 식이잖아.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잖아. 이때는 분모가 이렇게 분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분모가 지금 요거잖아.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 요거잖아. 그치?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데서만 불연속이지 나머지에서는 다 연속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분수로 되어 있지만 연속인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제 f에서 g를 빼라고 했지. 자, f에서 g를 빼보자, 이제. f에서 g를 빼주면. 자, 뺏는 식은 요거 0대를 없어졌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 요렇게 돼. 자, 이게 분모란 말이야, 분모. 이제 이 분모는 0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7이, 그지? 그래서 요거는 연속이 안 되는 거야. 자, 방정식은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사이값 정리. 자, 사이값 정리를 쓸 때 조심할 거. 이 꼴 0을 반드시 만들어 놓고 이 식을 fx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꼴 0을 반드시 우변이 0이 돼 있어야 돼. 0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0으로 만들고 하라는 거. 조심해야 돼. 그럼 먼저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에서 3참수는 닫힌 구간에서 다 연속이다. 그죠? 자, 이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f-1과 f3의 부호가 음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f-1부터 보자. 자, 마이너스 1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0. 그 마이너스 11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f3을 알아보면 27, 9, 2,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해서 요거는 0보다 크네, 그제? 그럼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 그래서 F-1과 F3이 이거 임으로 마이너스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반드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연속임으로 닫힌 구간 마이너스 1과 3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F-1과 F3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열린 구간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60번은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래프를 생각하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의 함수 값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니까 양수. 그 다음에 0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2니까 또 음수. 2일 때는 2가 되니까 양수 이렇게 돼. 그러면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연결을 시켜보니까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세 개의 실근을 갖더라.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가?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 세 개보다 더 가질 수도 있지. 하지만 세 개를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게 사이값 정리라. 또 시험 내는 방법이 61번 이런 경우. 61번 같은 거. 자, 61번 또 시험 많이 내는 건데. 이제는 봐, 방정식을 하나를 주고 열린 구간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상수 A 값을 범위를 정하셔야 했다. 요거는 연속이네. 2차함수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럼 이 식을 fx다라고 두자, 이렇게. 이 식을 fx다라고 두면 f 마이너스 2.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4 플러스 8 플러스 8. 그 다음에 f 1. 여기서 알아보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두 개의 뭐가 달라야 돼? 부호가 다르면 되는 거야, 그지? 이거 두 개의 부호가. 그래서 a 더하기 12, a 마이너스 3 이놈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자, 해서 a는 마이너스 12에서 3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12에서 3. 자, 그런데 여기서는 봐. 이렇게 하면 하나의 실근이 아니라고 했지, 그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라 했잖아.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한 개만 가져야 돼. 또 가지면 안 돼, 그제?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했어.
자, 그러면 뭘 요거로는 부족하겠지. 이렇게 버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근을 더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자, 이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봐.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얼만데? 2잖아, 2. 대칭축이인데 지금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생각하느냐면 마이너스 2부터 1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요 범위만 생각하는 거야. 요 범위만. 그럼 이 범위에서는 계속 뭐 한다는 뜻이야? 연속이면서 감소하는 거야, 감소. 그럼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밑으로 가면서 x축하고는 한 번을 지난다는 게요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가는 건안 생긴다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는. 계속 감소만 하기 때문에. 이드나. 그래서 요 말을 해줘야지만 완전하게 답이 되겠지, 그지? 이해되지? 요 말만 하면 부족해. 적어도 한계를 갖는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완전하게 한계만 갖는다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에서는 이 함수는 감소만 하는 거야, 감소만. 그래서 감소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값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x축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는 말이 이 말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거는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또 생기려면 올라가야 되니까, 그지?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네. 자, 먼저 이 절대값 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되거나 x가 3보다 이렇게 된다. 자, 요거는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요 말이야. 자, 이제 62번은 어렵다, 그제? 어려운데 이거는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 너 교과서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 낼때 이거 충분히 참고해서 그대로 낼수 있다, 그지? 숫자는 바뀔지 몰라도 이런 의도로 그대로 낼 수가 있어. 자, 먼저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는 어느 범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3이 있어. 이쪽 바깥쪽 범위에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야, 그지? 그럼 그래프가 1차 함수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 안에서는.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그지? 이런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하여튼 곡선이야, 곡선. 그 다음, x 절대값이 3보다 작은 범위지. 그럼 요 식을 풀어야 돼요, 요 식을. 자, 그럼 요 식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 요 식을.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자, 요럴 때는 9 빼기 x 제곱분의 요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잖아. 얘들아. 절대값 요게 음수니까 지금 그제?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 중에서도 마이너스 3에서부터 0일 때는 요 x가 음수란 말이야, 음수. 음수기 때문에 요 식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지. 그럼 9 마이너스 3 더하기 x, 3 빼기 x에서 3 더하기 x가 약분되면 3 빼기 x분의 마이너스 1, 즉 x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는. 0에 9 본다는 게 무슨 말이지? 그 다음 x가 0에서 3까지 요 0은 덩어리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0이니까 말 그대로 둘다 붙여도 되고 둘다 붙이면 좀 손스럽잖아. 없으면 안 되는데 없으면 안돼 요럴 때는 이제 위에 있는 x 절대값 x 양수니까 9-x 제곱분의 그대로 x 빼기 3이 되는 거야. x 빼기 3.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9 x 빼기 3 요렇게 되면 요게 x 더하기 3, x 빼기 3인데 x 빼기 3은 약분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3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딱볼 때, 0을 딱 기준으로 볼 때, 자 왼쪽 편에서는 이 식이 x 빼기 3분의 1 크는 식이고 오른쪽에서는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됩니다. 됐지? 자, 이제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 3과 3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3과 3에서 연속이 돼. 그럼 이 사이에서는 여기 봐. 이 사이에서는 이게 연속이라는 거 알겠지? 분자. 분자도 연속이야. 절대값 x가 연속이니까. 그지? 그다음 분모도 연속이야. 자, 나눠줬기 때문에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을 제외한데 절대값 x가 3보다 작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안 생기지.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고 이 식도 연속이기 때문에 어디서만 연속이 되면 되느냐 하면 연결되는 마이너스 3과 3에서만 연속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을 알아보면 왼쪽에서는 요 1차 함수를 따라 요 직선이 ax 더하기 b야. ax 더하기 b야. 그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는 마이너스 3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지. x가 마이너스 3이라도 조금이라도 크면 요 함수를 따라야 돼. 요 함수를. 그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 요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그 다음에 3에서도 마찬가지. 3에서도. 3에서도 3의 오른쪽에서는 3a 플러스 b가 되고 3의 왼쪽에서는 요 식이 3일 때니까 역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연립하는 거예요. 그제? 자, 요거 두 개 연립하자. 요거를 여기 쓸게. 3a 더하기 b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 자, 두 식을 더해버리면 2b가 마이너스 6분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돼. b는. 이제 두 개를 빼버리자. 빼버리면 6a가 0이니까 a는 0이지. 자, 그래서 a는 또 0이 된다. 자, 그래서 그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 a가 b는 이렇게 되면 된다. 자, 63.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요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x세제곱 bx의 제곱 ax 더 빼기 b다 라고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그런데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잖아. 그럼 x가 1일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1일 때 0이 돼야 돼.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되지. 모든 실수에서 0이니까 어디서든 극한이 함수값하고 다 같다. 그지? 그래서 분자 분모는 마이너스 1일 때 0, 1일 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그냥 0 돼 있네. 그 다음에 또 1을 마이너스 이제 1을 넣어봐. 또 1을 넣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이것도 0이에요. 그럼 0분의 0 그거는 이제 대가 있다. 그제? 자, 이제 분자가 1을 넣어도 0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라는 말은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 아, 분자를 인수분해버리자. 앞에서 x제곱을 묶어버리면 ax 더하기 b,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묶어버리면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x제곱 빼기 1에 ax 더하기 b 해서 요식은 요거를 요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적에는 이 fx가 이거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요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됐지? 자, 그런데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에서의 함수 값은 극한하고 같겠지? 자, 그래서 리미터 x를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자, 그때는 요 식을 쓰는 거예요. 요 식.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식. 극한은 항상 아닌 식에서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인데 그 값이 문제에서 1이 되시오 이렇게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x가 1로 가는 극한을 잡아. 1로 가는 극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식에서 써야 돼. 그럼 1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1일 때는 2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요 식으로부터 두 식을 대해버리면 2b가 3, 그럼 b는 2분의 3. 자, b가 2분의 3이면 a는 2분의 1이 되겠네. a는 2분의 1이다. 자, 요렇게 ab로 갑니다. abc인 세 실수 abc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있어. 자, 그럼 이 식을 fx다라고 두자. 이 식을. 자, 그러면
FA를 한번 알아봐. FA. 요게 0이고 요것도 0이고 A 빼기 B, A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지. FA를 알아보니까 XA를 집어넣으면 A 들어가는 거 다 0 돼버리자. 요것도. 자, FB도 알아보자. FB. FB는 B 들어가는 요 놈이 또 다 0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B 빼기 C, B 빼기 A. 그 다음에 FC를 알아보자. FC. FC를 알아보면 C 빼기 A, C 빼기 B 이렇게 돼. 자, 지금 뭘 구했냐면 A, B, C가 지금 이러한 관계가 있잖아. A가 제일 작은 수지. 제일 작은 수에서 빼고 제일 작은 수 뺐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 해서 이게 양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자, B는 중간 수지. 그럼 작은 수에서 큰 수 빼고 작은 수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뺐기 때문에 양수 음수네. 그럼 이거는 곱하면 음수가 돼. 이거는 C가 제일 큰 수니까 숙제예요. 소리단 숙제. 이거 검사해 주세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둘 다 양수가 되겠지. 그치? 둘 다 양수. 됐지? 요걸 가지고 부호를 잡은 거야. 자, 이제는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이 함수 fx는 A일 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야 돼. 자, B일 때는 음수이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야 돼. C일 때는 양수이기 때문에 다시 이 점을 지나는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X축과 만나는 요게 근이 되는 거고 그 근이 작은 근이 알파고 큰 근이 베타지. 그럼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 자, 그래서 A, 알파, B, 베타, C 이러한 ABC의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다.